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 상처를 꽃으로 피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사 마포 삼열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선교사인데 밤이 되면은 깡패와 또 유생들이 돌로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막 돌을 이렇게 던지면서. 그래서 이 삼열 목사님은 돌에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평양 깡패로 알려진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기풍 알죠? 몰라요? 그는 잔치집마다 다니면서 술을 내놓으라, 떡을 내놓으라 막 이러면서 막 상도 뒤엎고 그랬던 아주 깡패예요. 그런데 이기풍이라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삼열 목사님한테 막 돌로 막 때리고 막 이래서 불도 지르고, 그래서 이 삼열 목사님은, 선교사 목사님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선교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불도 지르고 막 돌로 막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불을 질러서 이 이기풍 이분이 자기가 다쳤어요. 그 불로 타가. 근데 사람은 꼭 자기가 한 것에 돌을 맞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선교사가 가서 또 기도도 해주고 또 병문안도 가고 집에 가서 또 사랑으로 계속 이렇게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이기풍 이제 이분은 변화가 됐어요. 선교사로 인해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기가 또 평양 신학을 하고, 나중에 또 초대교회 제주도에 가면은, 이렇게 저는 제주도를 한 거 봐서 모르는데,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이라는 이 선교사에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호남 지방에 가서 자기가 선교사로서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여수 돌산 앞에 우학교회에서 자기가 거기서 교회를 섬기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예요. 이분이 이제 신학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제 막 술로 깡패로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잡히니까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보면 제목에 보면 상처를 꽃으로 피우자 그랬어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각자 상처받은 게 다 달라요. 부모에게, 또 가정으로 인해서 형제에게, 또 친구로 인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에서 많은 상처받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상처에 머물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상처로 인해서, 상처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꽃을 피워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은 가정이 어려워서 또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부모로 인해서. 우리 부모가 좀 넉넉했으면, 또 더 나은 친구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크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있겠죠. 이렇게 모여서 어른이 되어서 말할 때, 그때는 우리 집이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몰라. 그게 상처가 되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부모가 또 살다가 또 한쪽 부모 이제 이혼을 해서 한쪽 부모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항상 자기는 거기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상처인 거예요. 사람들이 말할 때, 그래 우리는 왜 엄마 아빠가 같이 없는 거야? 이게 상처가 되겠죠. 그게 어른이 돼도 항상 그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점으로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상처가 있지만 우리는 꽃을 피워야 돼요. 아멘. 상처 그 상태에서 있으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맨날 두 살, 세 살에 있으면 안 되죠. 열 살도 되고 스무 살도 되고 그래야지 성장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보면은 이기풍 목사님처럼 이렇게 상처가, 이분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깡패로 생활을 한 거예요. 다 누가 깡패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깡패로 살아서, 잔치집에 가서 잔치상도 뒤엎기도 하고, 술 내놔라, 떡 내놔라, 사람을 때로는 돌로도 던지기도 하고, 얼마나 행패를 많이 부렸겠어요. 그런데도 선교사에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초대교회 선교사예요. 우리도 이 기풍 목사님처럼 이렇게 상처가 있지만 우리가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삽이 시로 여두둔에 맞춰서 지휘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삽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보면은 여러 기자들 또 여러 가지 시대 기자도 많고 여러 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여기 아삽 자손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내 음성을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나의 한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했다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옛적의 기사를 내가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옛적의 기사는 홍해 기적을 말합니다. 주의 팔로 백성을 구속하셨으니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백성은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삽은 한란 중에 깨닫고 찬양을 했어요. 캄캄한 밤중 같은 고난에서 자기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떠날까 두려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응답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두 손을 들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가 너무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삽은 이제 자기가 그 홍해 사건, 예전에 홍해 사건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베푸셨는데 지금 현재에 내가 처한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으신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삽은 예전에 홍해 사건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에 눈도 붙이지 못하고 갈등을 하나님께 탄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지하가 있고 지하도 그냥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 6층까지도 있을 때가 있어, 그죠?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 지하가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 건물도 몇 층까지 있다라는 거죠, 지상에. 근데 우리가 살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은 동서남북을 다 봐도 어디 누가 나를 쳐다보는 사람 없고 누가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랬을 때 우리는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는 춥고 어두컴컴하고 누가 찾지도 않아요. 그런 곳으로 내려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누가가 떠나죠? 형제들이 제일 먼저 떠나요. 부모도 떠나요. 우리 집에 같이 살다가도 부모가 야 너네 집에 내가 다른 집에 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떠나요? 친구들이 떠나요. 우리가 어렵게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상황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병들어 보세요. 병들으면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혹시나, 아유, 저 사람 나한테 병원비 빌리러 오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상처도 있고, 우리가 많은 상처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친구가 말 한마디 한 돌 던지는데 우리가 어디에 맞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는 상처를 받아도 또 꽃으로 피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가 상처를 꽃을 피워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환란의 줄을 찾을 수 있으니까 상처를 꽃으로 피워야 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아삽 자손은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 그럽니다.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밤만 되면 손을 이렇게 들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께 위로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찾지 않고 오직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한테 기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는 거, 이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환난이 오고 가정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이제 기도를 받으러 다녀요. 저도 그랬어요. 기도 받으러 다니고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지.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했다 그럽니다. 우리 엄마들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는데 그 아이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되죠, 엄마들이. 그래서 그 아이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아끼고 더 사랑하신다는 것.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눈을 붙이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괴로워서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밤에 한 노래를 기억하며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과거를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셨나? 버리셨을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을 긍휼히 막으셨는가? 우리도 이제 기도를 막 오래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눈물 흘리는 것도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 서러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버리셨는가? 아우, 예전에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왜 응답이 없으시고 나를 그냥 버리시는가? 어떻게 하실 건가? 그렇게 염려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아삽도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밤중에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리셨고 거기 홍해 길을 걷게 하셨고 길을 내주셨고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신가? 지금은 나를 버리셨는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생각하면은 야곱이 우리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을 자기가 안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환난 날에 올라갔죠. 우리도 어떤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 내비를 키지만 내비가 저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내비를 키지만 때로는 내 생각에 아 요리 가야지 맞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로 가라 그래. 그런데도 내비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옳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길로 가요. 내비가 말하는데 절대 안 가죠. 우리가 그렇게 고집과 아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해줘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막 아니라고 일로 가라고. 그런데도 우리가 정한 길로만 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잘못 가다 보면 또 다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다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 환란을 뛰어넘어야 돼요. 환란이 있어서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상처가 있지만 우리가 꽃을 피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꽃을 피울 수 있는 믿음으로 넣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28쪽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하나님은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하심에 그에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에 우리의 산성이 되니까 상처를 꽃으로 피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르드개가 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개가 있어요.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달려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르드개가 너무 힘들어서 에스더에게 말을 했어요. 지금 하만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하는 나무에 누가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었어요. 우리가 그런 깨를 부리면 자기가 자기 덫에 걸려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만이 총리였는데 나중에 하만이 죽고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개가 그 총리가 되죠. 그래서 모르드개는 상처가 있었지만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환난의 줄을 찾을 수 있으니까 꽃을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우리가 상처를 꽃으로 피워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푸신 은혜로 위로받으니까 상처를 꽃으로 피워야 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옛 외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옛적 기사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옛적 기사는 홍해 사건을 가지고 말합니다. 홍해를 갈라서 걸어가게 길을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홍해 갈라서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하나님밖에 못한다는 거. 근데 그 홍해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홍해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았잖아요. 홍해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이들이 나를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홍해에다 대라 그랬잖아요. 대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겼어요. 그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홍해가 아니라 바로 군대를 죽이는 수장을 시키는 그런 홍해의 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길을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있잖아요. 못 건너면 아우 저기 건너다가 죽으면 어떡해. 어? 우리 침몰하면 우리가 죽을 텐데 저기를 건너라고 막 이래 미리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너게 할 때는 다 사방을 둘러싸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까 우리도 염려할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런 염려와 똑같다라는 거죠. 아멘.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행하여 주의 백성을 구속하신 은혜를 하상을 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아멘. 홍해 앞에 섰을 때 상처가 아니고 꽃이 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홍해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가도 다 홍해가 가로막는 그런 홍해 같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신약의 298쪽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98쪽 내게 이르기를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베푼 은혜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부족하거나 모자라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게 하니까 항상 우리는 아 부족해요 부족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베푸신 은혜로 위로받고 상처를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성경의 요셉은 보면 형에게 도단에서 팔렸어요. 팔렸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왜냐면은 요셉은 엄마가 다른 엄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는 이 라헬이라는 엄마를 좋아했어요. 요셉의 엄마를. 그래서 그 엄마에게 태어난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베냐민하고. 근데 요셉을 형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아 저놈의 새끼 미운 거예요. 그래서 도단에 가서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는데 어디로 팔려갔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또 팔려가니까 17세 소년이었는데 얼마나 또 잘생기고 그랬나 봐요. 가니까 또 왕의 아내가 또 막 희롱하려고 그래요.
요셉을. 근데 요셉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마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랬는데 그 아내 사건으로 인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만 모이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기서 있다가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 감옥에도 나를 여기다 집어넣었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요셉이. 그래서 거기서 술 맡은 가는 장, 떡굽는 가는 장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주고 해몽해줬는데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는데 그들이 너무 좋은 나머지 자기가 회복되고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죽고 근데 회복된 사람한테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나를 꿈을 해몽해줬으니까 나 좀 나가게 얘기 좀 해주라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요셉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2년이 걸렸어요. 2년 있다가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빨리 나가고 싶죠. 감옥에서 빨리 나가서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저께 우리 아들이 말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직장에 갔는데 직장 얘기를 하다가 제일 후회된 게 가서 보니까 나이 어린 아이들 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후회된 게 내가 진작에 왜 여기를 안 왔을까 그런 후회가 엄청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봤으면 벌써 진작에 빨리 갔으면 되돌아왔겠죠. 못 이기고. 근데 우리 아들도 역시 고난과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간 것이 하나님이 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부른 거예요. 아멘. 그건 우리는 알아야 돼. 아멘. 진작에 갔으면 우리 아들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못 있어요. 치사하고 그죠? 못 있어요.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이 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 자리에 가려고 막 라면을 먹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남들은 밥 먹고 이러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저께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도 하나님이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집어넣었구나.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왜 상처의 꽃을 피워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니까 상처를 꽃으로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봅시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은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길을 내셔서 거기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거 버리겠죠. 길 안 열어져요. 우리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살게 해줄 텐데 미리 걱정해서 원망하고 응?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길을 열어주시고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바로 군대를 다 수장을 시켜서 죽이고 그래서 홍해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홍해를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으로도 성장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홍해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홍해가 닥치면은 우리가 감사함이 아니라 원망을 하게 되죠. 아멘도 안 나와요. 노멘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홍해를 만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건널 때 어떻게 건네요?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많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양, 어? 짐승, 아기, 임신한 엄마까지도 한 어떠 하나도 다친 게 없다 그랬어요. 딱 건너니까 다 그 일렬로 해서 다 건너니까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수당을 딱 씻기잖아요. 물에 딱 잠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그렇게 놀랍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삽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지금 잠깐 우리를 잠깐 쉬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그죠?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의 313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구약의 313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호위하시며 보호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옷을 헐지도 않게 하시고 그런데도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또 원망을 했잖아요. 왜 맨날 만나만 줘? 만나만 줘. 다른 것도 줘야지. 막 이랬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동생은 하나님인데 동생이 바사에 왔어요. 느헤미야에게 왔는데 느헤미야는 동생이 딱 오자마자 뭘 물었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어떻게 됐느냐 물었어요. 우리는 동생이 오면은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건강하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너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속상해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얼굴이 초췌해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 너는 어찌하여 요즘에 얼굴이 그렇게 수색이 없고 그렇게 됐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그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여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엄청 높은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근데 왕이 소원을 들어주냐. 왜 느헤미야가 없으면 안 돼요. 왕한테. 그러니까 너 빨리 가서 그러면 하고 와라. 근심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왕이요. 제가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과 또 가서 또 쓸 돈과 막 그런 거 물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 줬어요.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성벽을 방해하는 또 도비아와 산발랏이 있어요. 또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그런데도 밤에 나가서 몰래 성벽도 이렇게 살펴보고 어디 어디가 무너졌나 이렇게 살펴보고 그런데 52일 만에 완공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도 주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니까 상처를 꽃으로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상처의 꽃으로 피워야 되는지 우리들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사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지럽거나 또 소망이 없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어려운 거, 우리 환경, 또 힘든 거, 또 부모에게 받은 상처, 형제에게 받은 상처, 직장 상사에게 받은 상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상처로 꽃을 피워야 돼요. 아멘. 상처가 상처로 자리를 잡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받을 때 몸이 아프죠. 깊이 생각하다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